자료 요청이 있는데요. 그 전에 몇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. 우선 먼저 왜 여당 의원님과 위원장님은 왜 마스크를 안 쓰십니까? 저는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도 국회의장부터 총리부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그 지금 자가격리자가 나오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뭐 그 조심하라 이런 것을 지침을 내리면서 왜 의원님들이 그 이런 상임위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지 저는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요구합니다. 이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마스크 당장 착용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. 두 번째, 저는 그 위원장님께서 이런 그 천인 공로할 이 N번방에 대해서 오늘 그 현안 질의를 소집한다고 하신 것 자체에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수차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이 관심 갖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잘하신 것인데 왜 이것을 그 야당과 협의 없이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안 질의가 완전히 부실 현안 질의가 됐습니다. 아무런 보고 자료도 나오지 않고 무슨 대책도 없고 우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부실하게 현안 질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여 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얼렁뚱땅 이거를 했다는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. 저는 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 그 N번방 관련한 우리 과방위의 질의를 계속해야 된다. 날마다는 왜 못하냐. 저는 이것을 요구합니다. 그래서 간사분들께 이 그 N번방 사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현안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여기에 그 저 하고 대책을 국회가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좀 그 회의를 그 소집해 주실 것을 그 요청드리고요. 이 문제는 사실 그 우리 그 과방위에서 그동안 그 매년 그 국감은 물론이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그 경고가 됐던 그런 문제고요. 실제로 뭐 2017년에 종합 대책도 나왔고 해마다 보안 조치 등등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때마다 그 과기부 장관이나 방통위원장 또 방심위원장이 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그 해왔어요.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 N번방 사태만 하더라도 이미 이게 그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고 한쪽 구석에서 이 이야기들이 그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그런데 그 이 현안 질의 그 보고도 어제도 만들지 못하고 오늘 가져오겠다 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거라도 하나라도 들어있을까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 날짜 자체도 예전에 있던 거 다 그냥 뭐 옛날에 했던 날짜들이 다 나와 있고 새로 나온 것은 대통령의 분노. 대통령이 이거 뭐 전부 다 해라. 또 신상 정보 그거 뭐 저 조국 씨 때문에 신상 공개 포토라인 없앴던 거 이 사람만큼은 세워라. 이것만이 최신 대책이에요 지금.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그 방통위와 방심위 또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과기부 차관 여기 좀 쳐다보세요. 네. 장관이 왜 출석을 안 했느냐. 저는 이 문제도 간사분들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. 장관이 나와서 지금 온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. 응? 아니. 근데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. 그 문제가. 하여튼 다음번 현안 질의 때는 반드시 장관이 참여해서 참석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 차관도 지금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내가 보면 꼼꼼히 듣질 않고 있어요. 뭐 고개 숙이고 뭐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제대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.
지금 뭐 답변할 때 보면 심지어 그 여당의 그 의원님께서는 중진 의원께서 해외 그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는 접근이 사실상 힘들다. 왜 대책이 있는 것처럼 대답하냐. 지금 이 나온 정도만 해도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그 묻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슬며시 거기에 동조했어요. 사실상 어렵다. 어쩔 수 없다. 그러니까 실상을 정확히 얘기해라. 이러면서 두 분이 오고 갔는데 그렇습니까?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.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.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.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. 그런데 그거를 와가지고 그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솔직히 고백하세요.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밖에 대책이 없다 그겁니까?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.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. 그리고 예상 못했던 새로운 형태들의 범죄 행위들이 예상 못했던 새로운 형태라는 게 제 얘기 듣고 겁니다. 얘기하세요.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겁니다. 지금요. 네, 변명하지 마시고요. 아까 그 이원욱 의원님도 얘기했어요. 대학생 두 명이 찾아낸 거 사실 지난 11월 작년 11월 27일에 이 한겨레 신문에 이미 상세하게 대대적으로 다 이 그 보도가 됐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?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 업무 보고 자료가 이런 수준이다? 저는 이것은 완전히 직무 유기의 방관이다. 방조자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오늘의 이 현안 질의는 아무 내용도 없고 정말 뭐를 하겠다고 우리가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현안 질의가 되어버렸고요. 그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은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단 하나라도 이 근원적인 사전적인 대책에 관련된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 기관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걸 하겠다고 줄기차게 약속을 했었어요. 뭐 화이트 해커를 키우든지 뭐 구조를 하든지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아까 최소한이 부다페스트 조약 여기 그 가입하셨습니까? 그건 저희들 소관사항 아니고요.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네, 거기에 그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했습니까? 아니 이미 추진하고 있다니까요. 근데 지난번 10월에 답변을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. 그러니까 그럼 그 방통위가 법무부에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.